저저프 되겠습니다. 저저프. 군번인가요, 형님? 숫자가 약간 군번 느낌인데? 보통 760 뭐 뭐시기 이 군번 아닙니까? 아, 07 저 760-16443인데 저 CD키도 외우거든요. 옛날에 3509-600-304160 가스 캐는지까지 봐주세요. 자, 가스를 캐면은 총기 번호요? 저 죄송한데 제가 의경 나가지고 총이 없습니다. 어씨, 가스 안 받네. 자, 일단 상대 토스토스 테란이구요. 오, 다시 정찰. 메카면 빠른 히드라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봐야 되고요. 7은 이제 포토 많이 깔아줘야 되겠습니다. 일단 빠른 히드라로 가겠습니다. 일단 토스가 정찰을 안 해주네요. 자, 일단 빠른 히드라 가보고, 만약에 바이오 오면은 뭐 히드라 대 안 올리고 그냥 성큼 치우면 되니까. 포토 많이. 포토를 많이 깔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입고 브로드로 내한테 오는지 잘 보고 성큰도 제때 지줘야 되거든요. 자, 저한테도 충분히 좀 찌르러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린이 일단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메카닉이 거의 확정적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빠른 히드라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럿이 이제 그 탱크를 카바 치면 저글링으로는 못 잡으니까 그래서 히드라를 빨리 뽑아줘야 됩니다. 히드라로 탱크만 점사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히드라 소급 가스는 한 통만. 벌처가 안 나오면은 일단 바로 선탱크 갔다고 봐도 되겠죠. 아, 근데 이거 못 보니까 불안하네. 어, 탱크 왔다. 자, 왔구요.
Spawn more overlords. Spawn more overlords. Spawn more overlords. Evolution complete. 선배 좀 치네. 이런! 자, 탱크 한 마리인가 하고 두 마리인가 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나이스! 원래는 이게 투 히드라든 돌리고 사거리업까지 돼있으면 질럿한테 안 두드리맞고 탱크만 딱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른 히드라를 가줘야 이렇게 대처가 가능하지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가 이제 저그가 없으면 이럴 때는 그걸 하면 됩니다. 사우론 저그. 자, 일단은 히드라를 좀 짜내주고요. 후헬고. 자, 그리고 토스는 절대 견제를 가면 안되고 물량을 가져야 됩니다. 물량 제대로 탱크만 점사해 주시고요. 탱크를 먼저 점사해 봐요. 까지 제거를 좀 해주고요. 토스가 좀 돌아댕길 수 있게끔. 자, 그리고 퀸즈 네스트 바로 올려줍니다. 까지 깨버려. 됐습니다. 자, 가스는 이제 4개. 미네랄 지금 30마리 붙여놨습니다. 30마리. 이제 견제 조심해야 되겠죠? 초반 급한 부르는 일단 우리가 잘 껐습니다. 되게 피곤한 게 이제 3시 쪽으로 탱크 보내면서 토스들을 약간 지원해주는 그 탱크가 이제 박히게 되면은 좀 게임이 많이 오래 가겠죠. 사우론 적으로 가줍니다. 자, 일꾼은 지금 약간 이렇게 상대도 모으고 있을 때 이럴 때 50마리 딱 붙여주는 게 좋고요. 7견 자, 미리 봤기 때문에 일꾼은 좀 살렸으면 좋겠고요. 형님, 선생님, 선생님. 자, 일단 토스 실력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구견. 제발 이런 씨.
자, 그리고 디파일러 마운드 돌립니다. 자, 토스가 지금 올킬을 먹었기 때문에 복구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요. 자, 이제 저글링이랑 히드라를 갖다가 이제 반반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자, 스포어 좀 깔아주고요, 스포어. 자, 아드레날린 완성.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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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면 안 됩니다. 제발. 아! 와, 믿었던 저그마저 골 당하면서 청원이 일꾼 없어요. 골 당한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설마? 청원이 일꾼 없습니다. 지금 일꾼. 자, 온리 저글링 비스무리하게 또 가도 되고요. 자, 일단 밀어 붙여줍니다. 자, 일꾼 붙여줘야 됩니다. 자, 제가 일단 공격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되겠고요. 우리 팀 저 발전할 때까지. 어? 근데 뚫리는데요? 자, 이걸로 좀 시간을 쭉 벌어줍니다. 뚫릿! 자, 커맨드 점프 해버리고요. 피카수 됐습니다. 잘하면은 그 테란의 뚝배기를 날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시간만 조금 벌라 그랬는데 일단은 상당한 피해를 주면서. 자, 이러면은 이제 오히려 올킬 당했던 거는 뭐 아무 피해도 아니었던 거죠. 기요미요. 자, 스포로 점사 해줬고요. 자, 버로 개발해 놓습니다. 자,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냥 저글링이기 때문에 좀 잡혀도 상관없어. 뭐야? 자, 빨리 이거 잡아야 되겠죠? 아, 이 구에서 이 배슬이 잡혀줬으면 참 좋았는데.
자, 테란을 이제 얼추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테라가 너무 없네. 피카숫! 자, 그럼 테란을 거의 뭐 끝내놨기 때문에 견제다 가는 것도 괜찮아요. 구견입니다. 자, 또 올당했고요. 자, 빨리 헬프 고고생. 자, 토스도 이제 병력이 좀 있네요. 전부로도 같이. 자, 다행인 거는 이제 테란이 힘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기만 하면은 그냥 이기는 게임입니다. 야호! 어, 다행입니다. 다행히 오른 아니고 반이었죠, 반. 자, 다행이고요. 자, 센터 포토 제거해줍니다. 이쪽으로 제발 좀 안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자, 3으로 저글링 쭉 보내줍니다. 지금 9시 쪽에 이렇게 이제 시야가 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없어야 됩니다, 원래. 바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할라고 얘? 또 저그링 쭉 뽑아주고요. 그리고 제가 스포를 이렇게 안 까는데 그냥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냥 약간 터렛 깐다 생각하고. 자, 터렛 깔듯이 이렇게 깔아버리고요. 자, 저그링 쭉 3시로 보내줍니다. 어? 뚫릴 것 같네요, 상대. 애매하게 저는 가디언 타는 것보다 이 저글링 히드라로 그냥 한번 밀어붙일 때 어? 살짝 뚫릴 것 같은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이게 솔직히 좀 더 중요하다 보고요. 피카숫! 피카숫! 자, 이제 견제를 저 정도 좀 당했으면은 이제 조금 한 번쯤은 좀 안 당할 때도 좀 된 것 같은데 아쉽고요. 우리 팀 널커 완전 아프구요. 삼삼업. 삼삼업이구요. 자, 이제는 풀가스 가주면서 가스가 좀 많기 때문에 가디언 한번 가줍니다. 가디어이. 여기 안쪽에 이제 다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좀 안쪽으로 배치를 해주고요. 번개, 아, 그거 지금 제가 OBS라는 걸 쓰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원래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 좀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효과인데, 지금 제가 다른 프로그램 좀 쓰고 있다 보니까. 다크 나왔죠? 앞으로도 땡깁니다. 어!
81킬! SM님 만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81킬? 81킬이라고요?